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를 실려갔을 적에 거기서도 약간의 통풍이라는 그 진단은 나왔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그렇게 그 재발이 올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된 병명도 몰라 진통제 처방만 받았던 이상윤 씨.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급성으로 찾아왔던 통풍은 이제 만성 통풍성 관절염이 됐다. 요산 결절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게 녹아서 지금은 붉게 돼 있습니다. 처음엔 발가락에만 생겼던 통풍이 이제 발목, 무릎, 손목, 손가락 관절로까지 번졌다. 통풍의 주된 원인은 그의 식습관 때문이었다. 고기를 좋아할 때는 거의 매일같이 뭐 육류를 섭취를 하고 많이 먹을 때는 뭐 삼겹살 한 근 정도 이렇게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체내에서 질소와 암모니아를 발생한다. 이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요산과 같은 독소 물질이 생성되는데 요산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은 혹사당하고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미처 배설되지 못한 요산은 우리 몸 말단 부위의 관절로가 콕콕 찌르며 공격한다. 이것이 통풍이다. 통풍의 그 식이요법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퓨린은 주로 단백질 내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육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육류는 주로 이제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붉은 색이 나는 고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그런 그 육류 섭취를 제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윤 씨는 아내와 함께 경기도 이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출고를 앞두고 한창 바쁜 시기. 복숭아를 따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하다. 지금은 누구보다 왕성하게 농사일을 하지만 통풍이 심했을 때는 제대로 서있지조차 못했다. 다리가 많이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오래 서있기도 힘들고 뭐 여러모로 상당히 힘들어서 이렇게 일을 못했습니다. 통풍을 관리하기 위해 이상윤 씨 가족의 밥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직접 농사지은 제철 채소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 고단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식탁에 많이 올리지는 않는 편이고요. 단백질 제한이 꼭 필요한 통풍. 이상윤 씨를 위해 온 가족이 매일 먹던 고기 반찬 대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지켜나가고 있다. 식습관을 바꾼 후로 통풍은 많이 호전된 상태다. 밥을 먹을 적에 채식을 많이 하니까는 고기를 그만큼 많이 안 먹으니까는 감소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단백질이 든 고기를 많이 섭취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두 사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인간에게 꼭 필요한 3대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부분은 우리 몸속의 지방층으로 저장된다. 하지만 단백질은 에너지보다는 대부분 몸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는데 우리 몸의 피부와 뼈, 근육을 만든다. 또한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효소와 면역 기능을 담당해 우리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수많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렇다면 다양한 식품 속 단백질은 몸 속에서 모두 같은 기능을 할까?